제가 4개월 전에 며느리를 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개를 제가 두 번 봤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보고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적어도 엄마 아빠한테 토요일이나 주일쯤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지, 아주 멀리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로망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밤 9시, 10시에 퇴근을 하는데 집은 저 김포공항 가까이 마곡에 있고 회사가 그 근처에 있는데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라 매주 오게 하면 아들을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포기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넉 달이 지났는데 세 번밖에 못 봤습니다. 며느리가 분명히 우리 집안 사람이 맞는데 얘가 오면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도 괜찮나 싶고 집사람도 며느리가 오면 신경이 쓰이는지 청소를 막 합니다. 냉장고도 막 닦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지나야 얘가 편안한, 막 딸처럼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 반은 딸처럼 편안하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내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고 애가 참 이쁘고 착하고 사랑스럽고 결국 좀 더 많이 추억을 만들고 좀 더 많이 시간을 보내면 뭐 틀림없이 아마 한 1, 2년 지나면 뭐 어색하거나 불편함 없이 정말 한 가족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이 신앙에서도 꼭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어색함을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언제 교회 처음 왔습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다음에는 조금 나이를 먹어서 교회 오게 되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갈 때는 형님한테 끌려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고1 때 이사를 하면서 이웃 교회 앞으로 이사를 갔는데 잠깐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쩌면 그렇게 어색해서 교회 문에 들어서지지가 않는지, 교회 문 앞까지 주일날 갔다가 돌아오기를 한 두어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하나가 그걸 알고, 야, 이번 토요일날 우리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시 조금 쉬었다가 나가게 됐는데 그 어색함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 낯선 친구들이 앉아있고 뭐 선배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의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바마마가 아닌 것은 더 감사하고 아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름만 아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어하는, 또 줄 힘도 있는 지혜도 있는 우리의 아빠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자식들도 이 맏아들 비슷한 자식들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로 제시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는데 그러나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 미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는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교회 지도자가 굳이 따로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그때 상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유대교하고는 크게 달랐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에서 유대교를 비롯한 그 지방의 종교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책 자체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전부 인정하는
이 다종교, 다신 이런 형태를 로마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체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는데 기독교만 핍박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전부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핍박받아가면서 이러다가 까딱하면 순교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진 고생을 해가면서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냐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굳이 예수를 고집할 거 뭐 있냐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지도자가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성경입니다.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입장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이유로도 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집안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할 이유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누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장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같은 유혹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500여 년이 지난 후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200만 혹은 250만에 이르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7년 전쟁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유대교라고 말하는데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130-140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열두 지파 대신에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운동이 시작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안다면 예수 굳이 믿을 것 없이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또 좀 배우긴 했지만은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해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가정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지만 사회적인 박해는 아직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세 단어에 주목하십시다. 하늘의 부르심,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까? 아직 구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이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 때문, 부모가 예수 믿고 물려준 신앙의 유업 때문 정도로 생각하면 그건 정확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작은 일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늘의 별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 것들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이 일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던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뭐 순간적으로 적흥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고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부르심, 엄청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 안으로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해가 좀 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좀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 차이가 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집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맏형님이고 나는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집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걸 지워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게 지금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유대인들하고 같은 박해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꼭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이 어려움을 나한테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고민,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다고요?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계획하셨다. 이 사실은 정말 가슴 떨리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 어린 시절 일을 떠올려 보면서 혼자서 감사하고 혼자서 눈물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서 3, 4, 5, 6, 4년 동안 열심히 교회 갔습니다. 교회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해주는 성경 동화 얘기가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이제 토요일 저녁에 하는 중고등 SFC 학생들을 위한 모임의 강의를 우리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 하고, 그리고는 주일 예배에 참석해라. 그게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교회의 대안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때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선악과 얘기를 들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해주셨던 변소 귀신, 뭐 옛날 얘기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성경 동화 해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주일 난 예배 예배 가서 앉아 있으면 진짜 선악과가 있었고 그걸 따먹었다 그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도 죄인이라 그러고 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가 와서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러고 이런 엄청난 얘기를 안 들었던 건 아닌데, 근데 동화처럼 듣고 얘기로만 들었다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토요일 주일 난예배 강의 두 자리에 나가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누가 뭐 날 위해서 죽어달라 그랬나. 교회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죄인이라고 고함을 질러대고 너무 싫었습니다.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만두진 않았습니다. 고1 때 가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고 고1 겨울방학 때 제가 중1 때부터 썼던 일기책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쭉 읽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3월 달에 형님이 서울에서 중학교 입학 선물로 보내준 가죽 빨간 덮개가 있는 아주 예쁜 일기책이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써라. 그게 형님의 충고였습니다.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3월 어느 주일 저녁에 쓴 일기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까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설교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내 죄값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저 말이 맞는 말이라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것 말고 어떤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걸 중학교 1학년 일기책에 한 번만 쓴 게 아니고 세 번을 써놨습니다. 3월 달에 쓰고 4월 달에 쓰고 또 뒤에 한 번 쓰고 그리고 저는 깨끗이 잊어먹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1 가을에 어느 주일날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그리고 그해 겨울에 그 일기책을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믿음도 없던 그때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도 간섭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중1 때 저를 처음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씨름하고 있는 이 일은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생겨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이 걸음을 포기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시작하는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율법이 해석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약책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율법이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는 클라이막스,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내 가치관으로 봐서 좀 괜찮다 싶은 무슨 길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포기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집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에서 또 예수님과 뭘 비교하는 거 하니까 천사와 비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 집에서 부리는 일꾼이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누가 더 높은 분이시냐? 주인이 더 높겠습니까? 아들이 더 높겠습니까? 그 집에서 종으로 부림을 받는 천사가 더 높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우리도 한몫 끼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 집에 천사로 부름을 받아서,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요, 우리는 12번째 아들, 뭐 1000번째 아들, 뭐 2000번째 딸, 그 번 몇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함께 그 집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또 비교하는 것이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존재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기껏 생각해 본 게, 유대인들에게 모세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혹시 이순신 장군일까? 우리 개인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희들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순신 세종대왕을 그렇게 막 높이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훌륭한 분, 뭐 나라를 구한 분 이런 정도긴 했는데, 어느 날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세종대왕 상이 앉기 시작하고, 세종대왕은 항상 앉아계시고 이순신은 항상 서계시는데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 중에 이런 분들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이순신의 리더십,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는 정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혹시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이순신 세종대왕 대신에 혹시 뭐 정주영 씨가 자리를 잡고 있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롤 모델은 뭐 정주영이다. 이런 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지금 젊은 분들은 정주영 씨 얘기를 안 하지만은 제 친구들만 해도 정주영 모델을 많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 제 친구 하나는 얼마 전에도 만났을 때 정주영 씨가 소 몰고 판문점을 거쳐서 올라갈 때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정주영 씨도 대단한 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모세건 이순신이건 세종대왕은 정아무개건 이아무개건 예수하고는 비교할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 그걸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따라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누구하고 비교한단 말입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집안의 아들, 딸로 예수와 함께 부름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여기에 참 평안이 있고 여기에 참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 또 그 다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낯선 분하고도 앉아 계시죠? 오늘 혹 주차하면서 뭐 짜증나는 일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덜락날락하고 목장에서 만나는 우리 목장 식구들은 그래도 좀 친해지면 뭐 가족 같고 가족 이상으로 친밀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자다.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람은 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의 등짝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뭐 좀 짜증이 나더라도 쉽게 짜증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빠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내 배려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막 산다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 옆에서 누가 우는지 먹는지 굶는지 뭐 아파하는지 관심도 한번 못 써보고 오늘 예배에 왔습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가는 자로 불렀는데 막 귀찮고 막 재미없고 막 시원찮고 그냥 뭐 저런 거 하고 내가 왜 한편을 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도 이 믿음 안에서 만난 이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그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014년에 여기 용인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제1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2014년 가을 그 운동회 이후에 제가 사실 설교에도 그때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 띄워줄 수 있습니까? 운동회 장면입니다. 쟤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됐습니다. 저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러분 맨 오른쪽에 서 있는 아이가 몸 체형이 좀 다르죠? 저 아이가 저신장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키가 안 자라는 겁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머리 하나만큼 작습니다. 그리고 살이 찌고 달리지를 못합니다. 저 아이 이름이 기국이라는 아이입니다. 얘는 운동회가 너무 싫었습니다. 6학년이 됐지만 운동회를 달리기만 하면 꼴찌할 수밖에 없고 안 뛰고 싶은데도 선생님은 나가서 뛰라 그러고 운동회가 너무 싫었던 아이입니다. 이 반 친구 4명이 저 아이들 이름이 뭔고 하니까 재홍이, 윤섭이, 세찬이, 성찬이 이 왼쪽 편 아이 4명이 이 아이들이 이날 기욱이한테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5명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땅 소리가 나고 출발을 했습니다. 4명이 그렇게 막 빨리 달리지 않았는데도 4명은 앞서가고 기욱이는 뒤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들이 거의 결승점 가까이 갔을 때 기욱이는 반도 못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아이들이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기욱이한테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욱이하고 함께 손을 잡고 지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2014년 가을에 얘들 때문에 인터넷이 대단했습니다. 이 사진이 엄청 많이 퍼졌습니다. 저도 그해 가을에 바로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인데 아 세상에 저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키 작고 뚱뚱하고 달리지도 못하는 이런 친구를 놀림감으로 삼고 왕따시키고 이게 보통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저렇게 친구의 손을 잡고 다섯 명이 함께 1등을 하는 여러분 함께 간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면 나 하나 좀 더 편하게 살고 뭐 나 하나 좀 더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뭐 그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 하나 편히 살기 위해서 빠져나오는 사람 이 사람을 함께 가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공동체를 놓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 뭐 그건 뭐 목사나 하라 그러고 목자나 하라 그러고 나는 뭐 그냥 예배 오는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당신은 하나님 집안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더 짙어져 갑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그분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고 함께 가는 자가 되게 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서 그냥 막 돈 번다고 나는 정신없고 뭐 바빠서 나는 못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나 유대교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도 십일조도 하고 할 거 다 한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농담처럼 얘기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다 집어던져버리고 내가 복음 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아니 막 그건 틀렸어 막 교회가 뭐 그런 거 재미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 리더십이 다 언제나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됐을 때 아, 나는 내 신앙 양심상 난 적은 아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유도 있고 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선교사들을 늘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선교지 이름을 목장 이름으로 붙이고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가는 자가 될까? 또 뭐 중요한 소식들 많은데 뭐 아프간에서 온 어린아이 병나서 뭐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 얘기는 왜 굳이 목사가 입을 열어서 합니까? 아프간 민족들 또 거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핑계를 가지고 함께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집안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세 번째 언급한 단어가 거룩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십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은 그 성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어거스틴만 성이 붙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할 성자가 붙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 뜻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맞나 맞지 않나 첫째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있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 따로 가지고 있나? 이거 점검해 보면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뭐 십일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뭐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는데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삶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정도라면 여러분 아까 그 용인제일초등학교 아이들 혹시 엄마 중에서 아빠 중에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말한 부모가 혹 없었을까요? 야 왜 다섯 명이 다 같이 들어갔냐? 네가 제일 빠른데 네가 거기 있으면 1등 할 수 있는 애인데 다섯 명이 들어가서 1등상을 다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혹시 학교에서 다섯 명 다 줄 거 미처 생각을 못해서 1등상 못 받고 뭐 2등상을 다섯 명한테 뭐 주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한 엄마가 이런 거 저런 거 기분 나빠서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손뿌리치고 네가 1등해서 1등상을 받아왔어야지.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뭐 다섯 명 부모 다 만나봤냐고요? 안 만나봐도 압니다. 제 속에 그런 게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이기심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는 교회고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 이거 우리 집사님이 자기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를 제 앞에 와서, 목사님 제가 믿음 없을 때 아이들한테 내가 이러고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랬다고.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질 못하니까, 좀 듣긴 듣는데, 그런데 이 믿음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다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막 제패 가서 사자밥이 돼버리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했든지 스카이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떻게 했든지 막 삼성 뭐 현대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캐직 사경회라는 데서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그분이 설교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그 영국의 중부 지역의 캐직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해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합니다. 한 일주일씩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경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전 세계에 이분을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1987년에 첫 안식년 겸 2년 유학 만미를 받아서 영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두 가지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는 겁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그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설교했던 그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혼자서 기도하고, 그분이 섰던 강단에 서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뭔가 하니까, 그때 존 스타트가 이미 은퇴를 했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올 소울 처치라고 하는 런던 중심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분이 거기 설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를 합니다. 혹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번 달에 설교를 하냐, 이번 달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달에 전화를 했더니 어느 주일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그때 런던에서 한 의정부쯤 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학교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부러 고물차를 끌고 그 중심부까지 한번 내려가는 게 그때 운전이 서툴 때인데, 그런데도 내려가서 존 스타트 설교를 듣고 존 스타트하고 악수를 한번 하고, 그 추억이 제 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존 스타트는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연구하고 책 쓰고 설교하는 것만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은퇴를 앞두고 눈앞에는 캐직 사경에 참석했던 성도들만이었지만, 이 메시지가 전 세계로 전해질 건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한다면 가장 중요한 얘기, 꼭 남기고 싶은 얘기, 꼭 기억해 줬으면 싶은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존 스타트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했던 설교가 뭔가 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설교에서 했던 답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답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차가 목표가 아니고, 죽는 날까지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되고, 가장 강한 자가 되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가장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전략, 방법이 뭡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함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해서 믿음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냥 좋은 것 보면 막 그냥 막 정신이 다 팔리고 그냥 건사하게 꾸며놓고 사는 집에 가서 보면 거기는 예수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다는 내가 그 조금 좋은 집 친구들 집에 가서 그거 보고 나면 약국을 팍 죽어버리고 그냥 예수가 그래 지장 자리는 집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 예수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구별된 예수의 동생의 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어려움을 안고 사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읽게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단순히 행복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참기 힘들다. 그러나 훈련과 교정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C.S. 루이스의 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뭘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보는 눈이 결정되는 겁니다. 좀 잘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건사하게 살아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교회 떠도 치워야 합니다. 피 같은 돈 내놓으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아니, 그거 헌금 안 하고 뭐 남을 위해서 쓰는 거 뭐 하든지 말든지 내팽개치고 그거 가지고 외식을 하면 식구들하고 한 달에 몇 번이나 건사한 외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배만 오라 그럽니까? 어디 뭐 훈련 받으러 오라 뭐 어쩌라. 여러분, 거룩한 목표를 갖지 않은 사람이면 이거 못 해냅니다.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이 세상 삶의 목표가 아니라면 교정과 훈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는 것이 목표라면 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고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러분, 이게 C.S. 루이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답입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부름을 받아서 같은 길을 가게 됐나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